좋아요. 나 추천 좀 해주세요. 속눈썹 연장하는 거냐? 어, 그런 거 좋지. 오늘 종소리는 유난히 좀 큰 것 같아요. 네. 엄청 크네요. 그런 거예요. 힘차게 시작하라고. 대학교인지 알겠어. 그래요. 힘차게 시작합시다. 아우, 자는 사람 깨우는 거지. 네. 정신 바짝. 잘 때가지고 지금 깰 때니까 말이야. 그렇죠. 네. 기합이 확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제가 문안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아야 됩니다. 네. 네. 그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말로 이제 유명한 오디푸스라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이 나그네 길을 이렇게 쭉 가다가 테베라고 하는 도시에 가는데 거기가 굉장히 이제 도시에 혼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야. 수수께끼. 질문, 수수께끼. 네. 알아요? 맞추면 살려주고. 세 개 딱. 못 맞추면 밟아요. 죽고. 재물이 되는 거지. 이제 질문 그 오디푸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아침에는 네 다리로 걷고. 네. 점심에는 두 다리로 걷고. 네. 저녁에는 세 다리로 걷는 거. 이게 되게 유명한 수수께끼잖아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네. 인간. 사람? 어떻게 다 맞췄어. 휴먼. 안 잡혀 먹겠네. 유치원만 졸업해도 알 수 있는. 그래. 그래서 얘기를 먼저 안 하고 있었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왜 아침에 네 다리야? 태어나서 아기 되는 네 다리로. 근데 우리 손자도 보니까 기는 것도 그 보통 실력이 아니더라고. 그렇죠. 네. 바로 태어나서는 목 기지 네. 얼마 정도 되면 겨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을 네. 하죠. 네. 근데 왜 세 다리일까? 저녁에는 늙어서 지팡이가 지팡이 네. 뭔가 의지하면서 네. 도움을 받으면서 네.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좀 인생이 겸손해진다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이제 머리 같은 걸 생긴 대로 이렇게 하고 사는 이유가 거울 앞에 있으면 나를 이렇게 가르쳐줘.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걸 가르쳐줘.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야. 네. 우리가 유한하다는 것만 알고 살아도 조금 더 겸손해지는데 네. 또 준비하면서 살 수가 있을 텐데 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야고보 생명이 무엇이냐. 서에 이제 나오는 건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리송하게 만드는 단답으로 하기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네. 논문을 써야 될 무엇이냐라는 게 이 야고보서에 이제 나오는 말씀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책 중에 지혜서로 통해 지혜서. 네.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줘요. 네. 구약의 지혜에서 대표적인 게 잠언이죠. 잠언. 네. 네. 네? 아, 네. 잠언. 전도서도 그렇고 사실 욥기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지혜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신약에는 야고보서가 지혜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인생 삶에 대해서 네. 한번 성찰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수업 예수님의 질문 12강.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 구약에도 보면 인생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시편에도 보면은 시편 102편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연기처럼 스모크 네,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뼈가 숯처럼 탄대. 네.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 뭐 화장장에 가서 이렇게 네. 보면은요 허옇게 예? 뼈가 그렇게 타가지고 나오는 적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시편 102편 11절에도 보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그림자도 해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져 그렇지. 가잖아요. 네. 내가 풀이 시들어짐 같으니다.
풀이 약간 슬프죠. 좀 슬프지. 네, 네. 슬프네요. 인간의 그 유한성, 연약성을 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강한 자, 강한 자가 뭐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삼오락이 삼오락이 한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불 붙이면은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생을 풀에 비유하고 네. 또 인생의 어떤 뭐 성공했다든지 무슨 대단한 업적을 만들었다든지 그것을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꽃도 한철 또는 네. 뭐 네. 얼마간 이렇게 폈다가 시들어 버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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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렇게 꽃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네. 또 햇빛이 막 쬐인다든지 네. 또 비가 온다든지 뭐 뜨거운 바람이 분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막 실려가고 네. 시들고 네.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유한하지만 우리 인생은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이 지혜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전부 종합해서 보면은 지혜자들은 인생의 더더씀을 아는 사람들이야. 전도서 기자들도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참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인간이 누린다고 하는 권력, 뭐 향락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찰나적인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이 지혜자들은 알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장례식에 간다는 거야. 거기 가면 인생을 좀 알 수가 있다. 잔치집보다도 오히려. 네. 러브 스토리 영화 보셨어요? 네. 네. 옛날 좀 영화 속에서 뒹구는 거. 그 뭐 하버드 교정에서. 네. 근데 그 사랑의 얘기인데 뭐야 시한부 인생이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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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더 애절하지. 네. 아, 네. 여자가 죽나 남자가 죽나 그 까먹었네. 여자가 가지. 둘 다 결국엔 다 가지 않아요? 여자가 가실 거야. 아. 나중에 가서 네. 다시 보기에는 네. 관심이 많네요. 네. 네. 하여간 시한부 인생이다. 네. 인생이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 시한부잖아. 다 시한부. 그렇지. 네. 조금 그렇죠. 먼저 가고 네. 네, 하나님의 영원한 세월에 비해 보면 100년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거든.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하루. 네. 하루거리밖에 안 돼. 하루살이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인데 100% 죽게 돼 있어요. 그거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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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률 100%에 우리. 네. 그럼요. 무서워요. 몰랐어요. 알고 있지 않으면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네. 안 죽는 게 없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죽음 다음에 영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 심판.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영생으로 가기도 하고 영벌로에 처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도 준비해야 되지만 네.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심판을 대비해야 돼요. 네. 천국까지 준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뭐 건강 그 뭐 보험도 들어놓고 네. 뭐 생명보험도 다 들어놓고 그러지만 영생에 대한 보험을 좀 들어놔야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 옛날 이야기 가운데 왕이 아주 총애하는 그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좀 뭘 잘못을 했나 봐. 반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 관여하게 된 거야. 근데 왕이 그를 이제 처단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불쌍한 거야. 그래서 예정을 생각해서 죽는 방법만큼은 네가 선택하게 해주겠다. 어,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무서운데. 죽기는 죽어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임금님이 아무래도 늙어 죽는 게 낫겠습니다. 자연사가 창의. 자연사형이야. 아, 자연사형. 네. 지혜로워요. 모두 다 우리는 사망은 지금 다 판결을 받았고 언제 죽느냐 차이에 어떻게 죽느냐 차이라고. 근데 몰라. 모르니까 안 죽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아, 그래서 이걸 좀 잘 미리 예측을 하거나 깨달아서 그걸 대비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나. 이 시편 가운데요. 참 지혜의 시편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시편 90편에 보면요. 모세의 시라고 나와요. 모세의 시. 모세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예. 네. 다윗의 시가 많은데 시편 90편은 그 시편 중에 1권, 2권, 3권, 4권 하면서 4권의 이제 첫 번째 시인데 네. 거기에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돼 있어요. 네. 기도문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모세 같은 분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쭉 보면 역시 그분도 인생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고 또 인간이 누렸던 그 영화가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90편 2절에도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천년도 밤의 한순간 어제처럼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렇게 하루 폈다가 지는 그 꽃의 인생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그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모세가 그 당시 생각하는 한 평균 나이는 70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도 좀 많이 생각했네. 그 당시로 보면. 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어요. 네. 실제적으로는. 강건하면 80이라도. 좀 건강하게 살면 80. 80. 그 강건하면 80이지만은 그 연수의 자랑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한 일, 슬펐던 일. 아마 그런 일이 더 많이 떠오르나 봐. 기뻤던 일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막 날아가. 화살처럼 막 날아가. 신속히 간대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 나오냐면 12절에 나와요. 우리에게 우리 날 기회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이렇게 짧다는 거, 이렇게 허망하게 왔다 간다는 거, 그걸 좀 알고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14절에 나와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즐겁고 기쁘게. 기쁘게 살아요. 할 수 있으면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네. 기분 나쁘게 막 화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네. 그러지 않은 일이면 빨리 잊어버려.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 짧은 인생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16절에 나와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자손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잘 믿고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지만 내 다음 자녀들도 세대도. 다음 세대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네. 세 번째 기도예요.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반복해서 두 번을 얘기했는데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하는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행하는 일, 뭐 사업이 됐든 또 무슨 어떤 그 직장 생활이 됐든 가정 생활이 됐든 그 일들이 견고하게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네 가지 기도를 모세가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삶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야고보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정말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성찰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도 썼고 네. 거기에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나치 살아나온 분이고 또 그때 그 살아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을 그가 연구해가지고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인데 네. 사람들이 이제 그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뭐냐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면 그 의미를 붙들면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와도 견뎌낼 수 있고 희망 같은 건가요? 네,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심리학자고 상담하는 분이니까 막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말이야 진짜 죽고 싶은데 내 자식 때문에 못 죽어요. 아 이유가 있죠. 누구 때문에네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자식 때문에 또 아이 지금은 뭐 이렇게 힘든 건 사실이지만 혹시 나아질 줄 알아요? 혹시 좀 좋아질 일말의 희망? 기대. 네? 그것 때문에 참 죽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왜 당신이 살아야 되는지 네. 당신의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분이 아 그걸 붙들고 그 이유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게 의미요법의 그 기초예요. 의미요법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로고 테라피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왜 죽지 않느냐나 왜 사느냐나 똑같은 이유야.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는 건데 오늘 이제 야고보가 사장에 질문한 것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 야고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들으라 하고 시작되는데 사실 5장 1절에도 들으라 하고 이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얼마나 안 들었으면 우리 보고 좀 제대로 한번 귀를 기울이라 이런 네. 얘기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오늘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 질문이죠. 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리고는 이제 당신에게 답변,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너희가 도리어 앞에 그 13절처럼 얘기하지 말고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언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지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하고 연관된 것이 뭐냐면은 우선 그 인생을 잘못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깨우침을 주는 건데 인생을 잘못 경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 없는 계획. 네.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긴 하는데 여기 아까 1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내일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또 어떤 도시 장소 또 시간 1년을 머물면서 또 하는 일 장사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익을 보리라. 이익이 날지 안 날지 알지도 못하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 뭐 그런
계획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장소, 사업, 그리고 일의 성공에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될 것처럼 그렇죠. 생각하고 생각하면 있어요. 살죠. 네. 여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아. 내가. 옛날에 그 바벨탑도 쌓을 때 보면은요, 전부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탑을 쌓고, 그 다음에 뭐 흩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아, 우리 이름을 내고, 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돼보자. 이렇게. 교만했다. 인간의 경영이 참 하나님 볼 때 어리석다 이거예요. 네.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에 한번 보면은, 한번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실래요? 네. 여기에 보면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누가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아마 유산을 형님하고 나누는데 좀 불공평했나 봐. 네. 그래서 예수님 또 권위 있는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 좀 데려다가 저하고 유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했더니,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네. 아무리 현명한 재판관이 있어서 판결을 해도 네. 내가 탐심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내 입장에서는 아마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소유를 어떻게 나누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맞아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무슨 뭐 재판장처럼 소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세워지신 분이 아니고 어떤 면을 보면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소유 많으면 어떠냐. 그게 그 생명에 그 존재의 유익을 못 주는데 네. 그러면서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또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다고 생각할 그런 한 사람을 딱 내놓은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근데 결국에는 보면 이 부자가 사람들은 전부 부러워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그런다고.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요, 밭에 이제 소출이 이제 많아질 것을 이제 생각해가지고 창고를 많이 지어. 네. 보관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특별히 그, 무슨 채소나 곡물 같은 건 보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네. 예? 그래서 미리 이제 창고를 짓고, 그렇게 해서, 이 농사를 했는데 그 사람 계획대로 실제로 소출이 많아진 거예요. 예상대로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놓게 된 거예요. 네. 그 수확을 하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네. 그래서 그가 19절에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얘기를 해. 혼잣말? 아마 영혼이 굉장히 괴로워했었나 봐. 네. 또 영혼이 굉장히 그 갈급했었나 봐. 그러니까 이 물질 가지고 영혼을 달래려고 그래. 허한 데를 물질로 채웠나 봐요. 물질로 채워버리려고. 채워지나요, 물질? 안 채워지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것 같지 않아? 그렇죠. 네. 있는 미리 준비하고 네. 또 예상대로 소출도 많아지고 네, 부지런해 보이고 그래서 가득 네. 채워놨으면 네. 부럽잖아. 그렇죠. 네. 미리 보면은 그렇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는 안목 관점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이 어리석은 자야. 이제 문제는 뭐예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이 떠나 오늘 밤에 한 번 더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남의 것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선한 일에 많이 쓰는 거야 예, 예. 그 사람은 그대로 하늘에 가서 쌓여 네. 가지고 그것이 나를 보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네. 그래서 가고 싶어 가는 게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 기뻐.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는 많이 쌓는데 없어 저기에는. 그 세상에는 부유한데 하나님께는 가난해. 정말 다행인 건 세상에 쌓아둔 게 아직 없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럼 좀 보냈어? 좀 올려 보냈어요. 좀 보냈어? 그래 그래. 네. 그 하나님께 부여한 게 진짜 부여한 거야. 네. 그게 진짜 마음의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도 가만히 보면 내가 모든 인생의 경영을 자기가 해. 자기가 결정해. 내가면 또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네.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아까 야고보서에도 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의 뜻이면 그러자. 네. 15절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15절에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야. 예. 주님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세상에 하고 가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네. 또 조그마한 일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걸 물어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 잘하는 것 같아도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계획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네. 금방 무너져. 기초가 부실해서. 근데 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산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부딪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세상을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는 사람하고의 생각이 부딪힐 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멈춰서서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말고 빨리 간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조금 멈춰서서 기도를 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야 다시 돌아오지 않지. 맞아요. 요나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아유. 뜻은 다른 데 있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반대 방향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시간 버리죠. 물질 버리죠. 또 죽을 뻔까지 해. 예? 그래봐야 뭐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간만큼 손해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할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네. 예.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계획은 많아 근데 하나님께 진짜 물어보질 않아 그러니까 어리석잖아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리석게 살을 가는 두 번째 사람은 허탄한 자랑 여기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허탄한 자랑 그 성경에도 그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가 없다. 네, 1분도 1도 모르니까요. 무슨 네. 일이 일어날 줄 알았냐고. 그래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지. 다 세상에서 자랑거리를 만들려는.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지나가요. 그 정욕도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있다. 네. 그러니까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온 것들은 다 소멸돼요.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것들 다 없어집니다. 네.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쓰고 가는 거예요. 예. 내가 뭐까지 가요? 네. 네. 내 뭐 타이틀, 내가 이룬 업적, 네? 뭐 다 없어져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없어질 것들에 너무 매여가지고 네. 살지 마라. 네. 이 생의 자랑, 자랑거리 뭐 좋긴 한데 그거 위해서 너무 인생 허비하지 마라. 네. 바울도 말해요. 그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네.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그 자기 가문, 뭐 학문 이런 거 또 자기의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자랑하고 그걸 사실은 자랑거리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야. 어떤 네. 때는. 그런데 주님을 딱 알고 보니까 부질없어요. 이게 부질없는 거야. 네. 이게 정말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 아. 그거 뭐 뒤돌아보고 싶어? 네. 다시 그걸 아끼고 싶으냐고. 보내줘야죠. 그래서 그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나는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믿게 된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고 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걸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네.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 나에게 구원을 주고 그 십자가를 나는 자랑하겠다. 이런 것들이 영원한 거거든요.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인생을 없어질 허무한 것들에 바쳐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마도 제일 좋은 설명일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잖아요. 네. 이 세상 것으로 순간적으로 조금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아니야.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것은 무슨 흔적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네. 영원한 그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들을 내 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요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냐는 것이 죄다. 행함이 없는 선에 대한 지식. 지식은 있는데 행동이 없어.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항상 좋은 얘기만 듣잖아요. 네. 성서학당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좋은 얘기를 듣고 아는 것으로서 내가 선해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해야 돼. 네. 네. 들었으면. 알고 있는데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뭐 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도 안 되고 위선자가 되는 거지. 네. 네.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 알고도 안 하면 더 나쁘지. 네. 그래서 여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또는 선한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네. 그걸 알았으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삶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홍종명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 미국에서 어떻게 보게 돼가지고 영어로 쓰여진 걸 보게 됐어요. 아.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홍종명 한국분이 네. 쓴 시예요. 네. 무슨 시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폭력.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폭력. 무서울 것 같은데. 만약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난 그 사람 때린 적 없는데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사랑하지 않는 게 폭력이라는 거야. 만약 길 잃은 아이에게 길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목마른 아이에게 물 한 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배고픈 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다른 이의 인격을 훼손한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귀의 죄, 자기가 좋다. 행동함으로써 짓는 죄도 있지만 여기는 무자귀의 죄,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네. 지는 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야고보서에도 2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아마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그에게 야 평안히 가라. 왜 그렇게 불안해? 평안히 가라. 말로 덥게 해라. 왜 이렇게 춥게 지내? 어? 아니 덥게 지낼 수 있도록 입을 것도 안 주면서 따뜻하게 할 연료도 안 주면서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아니,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먹어보고 어? 빵이 없어? 케이크를 먹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로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해야 된다. 네. 지식뿐 아니라. 그래서 여기 바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없는 그 계획, 그건 자기만 과신하는 거죠. 또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건 교만한 거죠. 또 행함이 없는 지식은 태만한 건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세월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사실은 프레젠트, 오늘에 살아가는 게 프레젠트, 선물이에요. 네. 프레젠트.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왕의 세 가지 질문인데 세상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현재. 현재. 네. 지금. 세상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현재. 지금 하는 일이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현재요. 지금 현재 만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미래의 뭐 이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어진 것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생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말이에요. 네.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를 만날 거예요. 한 사람씩. 좋습니다. 좋겠죠? 12명을 네. 다 만나요? 예, 네, 한 사람씩. 아, 예,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그런 체험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 아, 네, 너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호른 사람 삼발락,
2번 암몬 사람 도비야. 3번 아프리카 사람 게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